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쩌우에나는 이제 흑사회 바닥을 떠났었고 이제 짱쥔이 대가리를 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쩌우구어펑이란 놈한테 이 아지트를 빼앗긴 러빵즈를 위하여 기차역 아지트로 척 찾아왔다고 하는데, 야들아 조금 이따 올라가서 이 다들 내 눈빛을 보고 움직여라, 알았나? 짱쥔은 이 피우던 담배불을 확 끄고는 제일 앞장서서 성큼성큼 올라가는데, 그러면 지금 이 기차역 아지트 쪽은 어떠했을까요? 쩌우구어펑이 지금 부하놈들과 쭉 모여 앉아서 호거를 먹으며 또 고량주를 캬고 마셔야 됐다고 하는데, 근데 뭐야 이거? 왜 우리가 기차역을 맡으니까 이 수입이 좀 준 것 같지? 이거 예전에 장부랑 비하면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데? 너희는 혹시 이 뒤로 빼돌리는 놈들이 있는 거 아니야? 쩌우구어펑이 눈가리를 희반 떡 뜨자 이 밑에 도둑놈들을 찔러얻어서 발발 떠는데, 아닙니다 어르신. 그럴리가요. 자, 이 사실은 말입니다. 이거 우리 애들이 빼돌린 게 아니고 이 조직에 러방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. 러방즈가 비록 주먹을 쓰는 행동대장이긴 하지만 이놈이 또 제일 잘하는 게 따로 있었거든요. 그것은 바로 이 도둑놈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지휘를 잘하는 것 말입니다. 이 지휘를 잘하는 러방즈가 있는 것과 없는 데서 이 매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. 그리고 그 지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아쉽게도 러방즈 뿐이랍니다. 그러자 그래? 러방즈 그놈이 이 생긴 것도 무식하게 생겼었고 이 별명도 망치라던데 또 그렇게 큰 쓸모가 있었니? 애들을 모아서 당장 가서 그놈 잡아와! 내 이제 그놈을 써야겠다. 그리고 이 무슨 방법을 대서라든지 이 수입을 무조건 늘려라. 아이무 내 너네를 키워서 뭐하니? 쓸데없이 밥이나 축내고 말이야. 네,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러방즈 쪽에서 배신해온 놈들인데, 그러자 이놈들도 이 조직에서 쫓겨날 위기인 것 같으니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데, 자 어르신 사실은 말입니다. 우리 이 수입을 금방 그냥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따로 있긴 합니다. 왜냐면 저희가 이제껏 전해져 내려온 룰대로라면 이 손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. 만약에 그 룰만 제거하게 되면은 이 애들이 마음대로 털 수 있게 되어서 수입이 그냥 확 오를 겁니다. 응? 룰? 무슨 룰? 사실은 말입니다. 이 룰은 도적이 황제 황팅리가 만든 제도인데, 하여 그 시절이 도둑놈들 사이에서는 이 칼같이 지켜졌다고 합니다. 그 내용으로는 첫째, 부녀들을 도둑질하지 말라. 둘째, 노인들을 도둑질하지 말라. 그리고 셋째,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데요.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제도였었는데, 황팅리의 뜻은 그 힘들고 약한 사람들 주머니는 놔두고 그 잘난 사람들, 이 힘께나 쓰는 놈들을 털어라는 뜻인데, 황팅리 편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놈은 의적이었었는데,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쪼울리핑은 하하하하 아주 실컷 웃어댔다고 합니다. 와, 나는 이제 금방 듣다가 너네가 뭐 군자들이 조직인 줄 알았네. 어이 도둑놈들아, 황팅리가 죽은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의적 행세를 하고 있는 거니? 어? 뭐 노인들을 다치지 말고 부녀들을 다치지 말고, 야야 니들 다 돌대가리니? 너희네들과 부녀들이 돈이 많지 누가 돈이 많나? 그러한 쓸데없는 룰은 오늘부터 모두 다 취소다. 그냥 너네 마음대로 이 막 날아다니면서 도둑질해도 된다. 그리고 빨리 가서 러방즈도 잡아와서 일을 시키고, 에? 이 뽑을 수 있는 돈은 모두 다 뽑아라. 그렇게 쪼구어펑이 이 밑에 애들을 훈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발컹 하고 열리면서 이 한무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라? 저놈이 저거 러방즈가 아니니? 자, 이 누구 얘기를 하면 누가 나타난다더니 이 망치 얘기를 하니까 망치가 나타나네? 어이 러방즈야, 너 잘 왔다. 일로 와봐라. 그러자 짱쥔 쪽에서는 이 다들 휘둥그레해지는데, 우리는 지금 나와 바리를 빼앗으러 쳐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반기는 거지? 라고요. 러방즈야, 내 다 들었다. 이 기차역에 다른 사람은 없어도 되는데 너 러방즈가 없으면 수입이 확 준다며. 이제부터 니는 이제 우리 밑에서 일해라. 내 달마다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. 그 옆에 애들도 다 너희 쪼무래기들이야? 다 이쪽으로 와라. 이 오늘 호구 아주 기가 막힌다야. 야들아, 그 양고기를 추가해서 파
팍팍 넣어라. 네, 이 조국은 그 장준 일당은 아예 눈에 차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이때 장준은 고작 25살이었었으나 그 조국은 이 40대인 조폭 두목이었으니 말입니다. 비록 전체 난간 구역이 강바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조직이 두목인데 이러한 애들은 당연히 그 러방즈의 조무래기들인 줄로 알았겠는데 하지만 러방즈는 피식 웃는데 어이 조국아 늑대가 어떻게 이 개 밑으로 들어가니? 오늘 우리는 이 기차역 나와바리를 빼앗으러 찾아온 게다. 자, 내 소개를 하지. 이쪽은 장준이고 린한창, 왕후고야. 다 이 한가닥 하는 센 형님들이지. 뭐? 그러자 이 미처 알아듣지 못해서 멍해했던 이놈들은 다들 와하하하 하고 아주 배를 끌어안고 웃어댔다고 합니다. 야, 저놈 저거 참으로 웃긴 놈이네 저거. 어? 아니 30대나 된다는 놈이 20대한테 형님이라고 해? 러방즈야, 너 이렇게 놀면 내 너를 점점 더 쓰게 안 본다. 아니 이 조국어펑을 치러 왔으면 이 적어도 어디서 이름이나 들어본 이 건달 형님들을 데려와야지. 어디서 요 새파란 어린 것들 데려와서는 띠! 너 이러면 내 점점 더 실망이 크다. 그러자 말입니다. 러방즈가 한마디 더 하는데 너희네 내 전에 두목인 류완룽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니? 바로 이놈들한테 이 난도질 당해서 죽은 거다. 에? 뭐? 그러자 말입니다. 이 앉아서 술을 마시던 걸다놈들이 다들 발커랑발커랑 일어나면서 이 큰 칼들을 쫙 빼두는 거였었는데 혹시 이 야외에서 이 나무를 다지는 긴 칼을 보셨나요?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넓고 이 긴 칼인데 이 중국의 건달놈들이 많이 쓰는 칼인데 이 긴 칼은 이 척 잡고 다니기만 해도 살벌하고 무서워 보여서 이 무리 싸움을 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. 이놈들이 이 긴 칼들을 빼들면서 그 짱준 일당이 가슴을 향해 이 살짝 찍으면서 겁을 주는 거였었는데 어이 그래서 뭐 어? 함 뜰까? 어? 칼춤 함 쳐줘? 하지만 이때 이 안쪽에서도 문이 발칵 열리면서 또 15명의 놈들이 긴 칼을 빼들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장준이 눈길은 또 당황해지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었다시피 이놈이 담대학도 웬만한 담대학은 아니지만 그건 그 앞에 이 쪼우의 난이 있었을 때인데 희한하게 쪼우의 난이 없으면 이놈은 이 우물쭈물거리면서 맥을 못 춘다고 합니다. 이 그들이 바짝 쫀 모습을 바라본 조국어펑은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 너 아니지? 응? 류완룽을 찔러 죽인 놈 너희네 몇 명이 아니지? 이따 봐도 그만한 분위기가 아니잖아. 어떻게 이제 잘못 들어왔다는 느낌이 슬슬 오기 시작하지? 꿇어라. 그래야 너네가 산다. 네, 이 조국어펑 같은 노련한 조폭두목은 이 사람 분위기만 그냥 딱 봐도 이놈이 대충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짱쥐는 과연 어떠했을까요? 너희네가 먼저 이곳으로 쳐들어오고 너희네가 먼저 잘못도 너희네가 먼저 했잖아. 그리고 무릎 꿇는다는 거는 내 사전에 없다. 까짓거 싫으면 우리 그냥 가면 되지 뭐. 야들아 가자. 혹시 이 1회가 기억나시나요? 짱준과 류원재가 처음 로라장에서 맞붙었을 때 말입니다. 짱준 이놈이 꼬라지는 그 7년 전이라 똑같은데요. 또 그냥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네, 이 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이 긴 칼을 확 휘날리더니 그 짱준이 어깨 박주고 확 베어버리는데 아가 부자야 이거들이 감히 야들아 쳐라! 짱준은 암만 그래도 이 무릎을 꿇는 스타일은 아닌데 대뜸 이 허리 뒤춤에서 도끼를 꺼내더니 그 자신의 뱀 놈들 향해 콱콱콱 찍어버렸다고 합니다. 짱준이 동작은 그 뒤도 날려 뱉었으며 이 한 놈을 쓸어 눕힌 뒤에 대뜸 그 조국어펑 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였었는데 네, 진제이시엔 진왕이라고 이러한 조폭 놈들을 상대하려면 제일 먼저 이 대가리부터 쓸어 눕혀야겠죠. 그리고 말입니다. 이 짱준이 손을 쓰자 이 뒤에 있던 왕후고가 뾰족하고 긴 송곳을 꺼내더니 그 앞에 두 놈을 향해서 콱콱콱콱 쑤셔댔다고 하는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러방즈가 망치를 쳐 꺼내더니 그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부하놈들 쪽으로 막 달려가서는 퉁퉁퉁 하고 망치질을 해놨다고 하는데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이걸로 그냥 끝인데 그 조폭놈들이라고 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이 1m나 되는 긴 칼로 이놈들을
촤촤촤 베어버리는데 그 기세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는데, 이 긴 칼로 사람을 베게 되면 이 모가지를 베지 않은 이상은 사람이 죽지는 않는데, 하지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? 이 큰 칼이 이 번뜩번뜩 빛이 휘날리면서 이 피가 촥촥 쳐지니까 이 장준 일당한테는 악몽 그 자체였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류수왕이 또 제일 먼저 아우성 치는데, 형님들 더 이상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. 형님들 우리 한복입니다. 우리가 졌어요 형님들. 그러자 조고펑은 그만해라 하고 애들을 멈추게 하는데, 네, 불과 싸운 지 2분도 안 되었지만 이 장주인 쪽의 애들은 다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. 이놈들이 워낙에 많아야 말이죠. 놈들이 와 하고 모여들면 이 한 놈이 한 칼씩만 베어도 그게 어딥니까? 그 놈들 꼬라지를 지켜보던 쪼구어펑이 한마디 하는데, 러방즈야 어떻게 하겠니? 니 내한테 충성을 하게 되면은 내 이 쪼무레기들을 놔줄게. 아니면 감히 쪼구어펑한테 도전을 해왔는데 적어도 손모가지 하나씩은 받아야겠다. 그러자 러방즈는 어쩔 수 없어서 머리를 끄덕끄덕이면서 그 쪼구어펑이 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아야야, 그런데 말입니다. 이 장준과 왕후권은 아직도 도끼 눈을 부릅뜨면서 그 자신을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꼬마야, 너 그거 뭔 눈깔이야? 어? 너희 한복하고 굴는 눈깔이는 그렇게 생겼니? 그러자 장준은 또 씩씩 거리는데, 한복? 한복은 뭐 개뿔 같은 한복. 차차. 그러자 쪼고펑은 이 곁에 부하 놈들한테서 나무 몽둥이를 하나 확 꺼내 잡더니 그 장준이 머리통에 꽉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장준이 머리통에서는 또 한 줄기 피가 두드르 흘러내리면서 쿵 하고 넘어지는 거였었는데, 그만 그만 됐수다, 우리가 졌어, 한 번만 봐줘. 라오방즈까지 얘기하자 그제야 쪼고펑은 멈추는 거였답니다. 얘네를 살리겠으면 너 라오방즈는 이제부터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. 알았나? 내 너 일하는 꼬라지를 잘 지켜보겠어. 이것들을 다 끌어내. 그렇게 러방즈는 놈들한테 잡히고 짱주인 일당 4명은 이 놈들한테 끌려서 이 바깥으로 팍 내팽겨졌다고 합니다. 네, 그 천하의 짱주인이 그야말로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었는데, 들어갈 때는 이 담배를 꼬아 물고 얼마나 멋있었습니까? 하지만 나올 때는 이 다들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 죽은 개처럼 이 밖에 내동댕이 쳤다고 하는데, 이어 겨우 병원으로 찾아가서 입원을 했었는데, 근데 이놈들이 주머니가 다 텅텅 비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? 그러면 이 보호비를 그렇게나 많이 받아들였다는데 왜 돈이 없었을까요? 이 쉽게 들어온 돈은 또 쉽게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놈들은 아직 나이가 어렸으니 어디 돈을 저축해둘 생각이나 하겠습니까? 그냥 있는 대로 그때그때 다 탕진해 버렸겠는데, 류수왕아, 네가 제일 적게 빈 것 같은데 가서 쪼거한테 전화를 한번 넣어라. 그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이다. 그렇게 쪼우리핑이 찾아와서 이 병원비를 물어줘서야 겨우 입원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들이 상처들은 다들 외부 상처였었으니 몇 번씩 꿰매면 이 끝나는 거였었으며 별로 엄중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, 하여 짱주인은 이 쪼우리핑한테 한마디 하는데, 쪼거, 제가 요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? 그러자 쪼우리핑은 당연하지, 얘기만 해라, 어떻게 도와줄까? 가서 웬난을 불러줘? 사실 짱주인은 그 웬난한테 찾아가기가 좀 많이 쪽팔렸겠는데, 하여 쪼우리핑한테 부탁한 거였다고 합니다. 알았어. 이어 바로 이튿날 오전 쪼우리핑은 그 솜털 공장으로 찾아가서 웬난을 찾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때가 꼬지꼬지 낀 공작복으로 차려입고 입에다는 마스크를 쓰고 그 솜털들이 막 휘날리는 공장 안에서 이 고생하는 웬난이 보이는 거였었는데, 이 쪼웬난이 참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가, 어머니가 마음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놈인데도 이러한 악랄한 환경에서도 이 불만 하나 없이 잘 적응을 해나가니 말입니다. 맨날 술이나 퍼마시면서 이 놀다가 가끔씩 다른 놈들한테 겁만 몇 번 주게 되면은 잘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. 쪼우리핑은 이 힘들게 휘체어를 밀어서 그 웬난이 뒤에까지 찾아가서 툭툭 치는데, 네? 이어 열심히 일하던 웬난이 휙 돌아보는데, 네, 근데 그 웬난이 얼굴에는 이 솜털로 그냥 가득 끼어 있었고 그 꼬라지가 정말로 볼품없었다고 합니다. 또 쪼우거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? 그러자 쪼우리핑은 이 자초지종을 다 쭉 얘기를 하는데, 웬난아,
너희 형제들 그 짱중이 일당이 그 기차역으로 쳐들어갔다가 겁나 당했다. 다들 지금 칼에 맞아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네라. 그리고 러방즈란 놈도 이제 너희 조직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 놈들한테 잡혀서 인질로 있고 말이다. 예? 뭐라고요? 이 내 형제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고요? 그러자 왜 나는 다짜고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이 작업복도 훌훌 벗어버리며 당장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어이 신입이 너 뭐하는 거야? 어? 작업복은 왜 벗어? 너 일 안 할 거야? 공장의 책임자가 그 왜 나는 막아 나서면서 큰 소리를 제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사실 왜 나는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이 공장 안에서는 이 성질을 꾹 죽이고 고분고분 했었는데 하지만 어디가나 이러한 진상 관리자들이 하나씩은 있잖아요. 그러자 왜 나는 다짜고짜 그놈한테 옷을 확 내치더니 그놈이 멱살을 꽉 후려잡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, 주둥아리 조심해라. 내 누긴지 모르지. 조금만 있으면 이 내 어떠한 사람인지 소문으로 듣게 될 거다. 왜 나니 그 죽은 명태 눈깔 같은 눈길을 보자 그제야 이 관리자 놈은 찔얼어하며 눈길을 피하는 거였었는데 깡패 건달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보통 평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? 그렇게 왜 나는 이 쪼우리 빈과 함께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였다고 합니다. 이 병원 호실에 들어가자 아이고 아프다 아파 죽겠다 야 아이고 나 죽네 이 곳곳에서 이놈들이 신음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응? 그러다 쪼우리핑은 휘둥그레해지는데 아침에까지만 해도 이놈들이 다들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? 딱 봐도 이 아침에보다 이 붕대를 더더욱 크게 이 두들두들 싸매고는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보였었는데 네 이놈들은 지금 다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답니다. 아이고 나 죽네 내 원수를 못 갚으면 내 눈 뜨고 죽을 것 같다. 이놈들은 지금 웬 난을 끌어들이려고 나름 계략을 짠 거였답니다. 이놈들이 진짜로 비참한 꼴을 보이지 않으면 이 웬 난이 쉽게 쉽게 나서겠습니까? 그 함께 죽고 함께 살자던 형제들이 이 하나하나 붕대들을 싸매고 이 아파하는 꼬라지를 본 웬 난은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가는데 누구야? 어? 너희들을 이렇게 만든 놈이 대체 누구야? 그러자 이 눈치를 힐끔힐끔 보던 짱 주인이 아니야 웬 난 우리 괜찮으니까 너는 상관 말라 그냥 가서 그 너희 출근이나 해라 우리네 같은 것들은 뭐 그냥 이러다 말겠지 뭐 그러다 왜 나는 이 책상을 땅 하고 치는데 출근 내 의형제들이 이렇게 얻어 터졌는데 이 출근은 뭐 개똥 같은 출근이야. 그 왜 나니 보통 사람으로서의 부드러운 눈동자는 이미 사라졌었고 흡사 이 죽은 명태 눈깔 같은 악랄한 눈길로 또 돌아왔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니 왜 나는 이 우리네는 이 사회의 쓰레기들이다. 우리랑 놀지 말라. 어? 너희 어머니도 그랬잖니. 그러니 빨리 가서 너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. 아이고 아파 죽겠다. 내 짱주인도 이제 사회생활 10년 차인데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당해보기 또 처음이네 처음. 짱주인은 그 외난을 돌아가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이 칼에 베인 상처들을 보여주는 거였었는데 뿐만 아니라 왕후고 링한창 류수왕도 다들 어디를 칼에 맞았다고 아우성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이는 바로 지장파 즉 격장법이라고 이 상대방을 자극하여서 끌어오는 병법인데 이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수단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또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수법이라고 합니다.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놈들이 아직 그 기차역 아지트 있지 내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복수를 해줄게. 왜 나는 혼자서 이 병실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왜 나나 잠깐만 너를 혼자 보내면 아이 되지. 야들아 다들 함께 가자. 알았다. 이놈들은 다들 두툼한 붕대들을 이 풀어 헤치더니 이 도끼며 비수며 송곳을 이 잡아들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라? 요 놈들 봐라? 그제야 왜 나는 이놈들이 쓸데없는 붕대까지 이 둘둘둘둘 싸매면서 자신을 끌어들였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이놈들이 이 확실하게 칼들을 맞은 건 맞았으며 아직도 그 붕대들 사이에서는 이 빨간 피가 맺혀 있었다고 합니다. 가자! 내 가서 그놈들을 시원시원하게 찍어버리면 이 나의 이러한 상처들을 절반은 다 나을 것 같다. 빨리 출발하자. 하지만 말입니다. 그래 너희네가 가라. 가서 그놈들을 이 뽀개 버려라. 근데 내는 못 가겠다야. 응?
누구지 하고 돌아보니 그건 바로 류쌍이었다고 하는데, 네,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. 이놈은 썩 나중에 이 전 할빈이 큰형님으로 됐을 때도 제일 겁쟁이였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그냥 주 겁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너네는 이 다들 덩치도 좋찬 넌 내 꼬라지를 좀 봐라. 이 앙상한 뼈에다가 요 얍다한 가죽들만 그냥 달랑 붙어있는데 불쌍하지도 않니? 그리고 이 싸움에서도 내 별로 도움도 되지 않채야. 그러니 내는 그냥 버려두고 너희네끼리 가라. 사실 이놈은 전에 싸웠을 때 이 반항도 제일 적게 해서 놈들한테 입은 상처도 제일 적은 놈인데, 지금 원래 사기가 막 올랐었는데 이놈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단번에 찬물을 확 끼얹는 꼴이 됐는데, 네네 저놈 어쩔까? 에? 먼저 시원하게 한도끼 해놓을까? 짱주인이 이를 악무고 째려보는데 이 웬난이 말리는데, 야야 됐다, 류쌍이는 원래 싸움에서 약하잖아. 그러니 저놈 그냥 빼주자. 하지만 짱주인이 생각이 다른데, 그래 류쌍아 너 빠져도 된다. 근데 너 혹시 재봉틀은 쓸 줄 아니? 에? 재봉틀이요? 그거 왜요? 류쌍은 아주 멍해지는데, 상처가 다 나오면 그 웬난이 일하던 솜털 공장에서 재봉틀이나 하지 그래? 에? 이제 우리랑 놀지 말고 그 솜털 공장 안에 아줌마들이랑 오손도손 재밌게 얘기나 하면서 재봉틀이나 만지는 게 너한테 더 어울리겠다. 그 한 달에 50위엔씩 준다고 하던데, 야, 참으로 좋겠다 야. 예? 52엔이요? 그러자 류쌍은 울상을 짓는데, 형님들 참으로 너무하십니다. 아이고 알았습니다, 나도 따라가면 되잖아요. 류쌍은 한쪽으로 툴툴거리면서 비수를 잡으며 일어서는데, 이 류쌍이란 놈은 참으로 희한한 놈인데, 싸우는 거는 그렇게도 두려워하면서 또 강호를 떠나기는 싫어하고, 하지만 나중에 이놈이 하는 역할이 또 따로 톡톡이 있는데, 그렇게 쩌외난이 5대 호랑이 대장군은 또다시 뭉치게 되었으며 척 떠나려고 했다는데, 하지만 형님들 저희 두 명도 함께 따라갈게요. 우리 러빵즈 형님은 아직도 이놈들 손에 잡혀 있습니다. 저희 힘으로 구해내야겠습니다 라고요. 그 러빵즈의 두 부하놈들도 처음 함께 나서는 거였었는데, 그렇게 7명에서 그 기차역 도둑놈들 아지트에까지 도착하자 때는 점심시간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요번에는 쪼웨난이 척 대가리를 서고 한바탕 뜨려고 하는데, 이 요번에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, 다음 회에 또 짜지!